저는 동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결혼한 지 13년 만에 그 동서가 들어왔고 13년 동안은 제가 그댁에 그냥 하나뿐인 그런 며느리였어요. 살다 보니 저희는 이제 사정상 대구에 가 살게 되고 네. 동서가 들어올 즈음에 어머니는 서울에 혼자 계셨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 동서 생기게 생겼다 라고 하시는데 첫 마디가 아유 얘 걔는 키가 훌쩍해. 그리고 아주 목이 길 소만 개가 체격이 아주 그냥 모델 했는지 그냥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을 저한테 얘 넌 목만 조금 길어도 훨씬 날 텐데 넌 목이 누굴 닮아 이렇게 짧니 맨날 이렇게 걱정을 하셔요. 당신 키 걱정을 안 해서 제 목 걱정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날 처음 보는 날 이제 그 동서가 과일을 깎아서 제가 대구에서 왔다고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14년 살 동안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일어나서 이렇게 받아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별것도 아닌 잘라빠진 참외 도어쩌 깎아갖고 오는데 어머니가 예, 애썼다 그러더니 참외를 얼른 받아오시는 거예요. 야.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상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대구에 살고 어머니하고 동서는 서울에 사니까 명절 때나 이렇게 뭐 아버님 제사 때나 이러면 네. 꼭 그 동서는 어머니를 모시고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가 먼저 좀 오면 좋은데 꼭 어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12시에 모시면 11시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시니까 시장하시니까 얼른 밥을 차리고 차례상 저 제사상 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 동서는 이렇게 절하는 것 말고는 이제 나중에 맨 나중에 이제 물 떠다 놓고 이제 밥 말아서 하는 왜 마지막 하는 거 있죠. 그것만 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아유 얘 너 왔다 갔다 힘들다 힘들어 어떡하니 얜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 그 동서는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이 고생하셨죠를 한마디쯤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해야지.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가다가 자지요 뭐 이래요. 저는 다 가고 나면 그 설거지이며 이부자리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그거는 의리 제가 하는 일이고 그 동서는 그냥 애처로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고 이제 다 하면 또 얘 너희 동서 저거 좀 싸줘라 이거 좀 싸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정말 며느리 전환 하나 입장이 똑같잖아요. 저도 이 댁에 시집을 왔고 나도 시집을 왔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지가 알 텐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모르지? 근데요 사람이 억울하고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5년을 어머니하고 동서하고 꿍짝꿍짝 사시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희 동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체격이 후리후리 하고 크다던 분이 길어가지고 얘 게을러 터져가지고 얘 세상에 걷는 것도 느기적 걷고 얘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그 소리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좋을 땐 언제고 싫은 건 왜 나한테 말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희한한 게 제가 그렇게 미웠던 동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제가 되돌아 생각을 하니 제가 그렇게 미워하고 모든 거에 손톱만 요만큼만 다쳐도 그냥 지 시숙이며 지 남편이면 어디 하고 가서 반차고 턱 갖다 붙이는 동서를 볼 때는 존나 없으면 내가 혼자 매느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느 이 주제를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역시 그 동서도 이런 제 마음 때문에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동서도 세상 사는데 제가 얼마나 큰 적이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동서는 지금 살림을 살고 있지만 저는 어느 날부터 일을 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동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미운 마음 때문에 한 번도 동서 힘들지란 말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동서의 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야. 근데요, 그렇구나. 지금도 미워요. 나보다 아직 더 이뻐요. 경일파님 씨. 예. 저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서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지 뭐 다행이죠. 다행인가. 그냥 아들은 혼자여갖고 없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동서가 생겼는데 이혜정 선생님 같은 분이다. 너무 잘하네. 요리 너무 잘해. 집안 살림 너무 잘해. 뭐 하나도 빠짐없이 막 다 챙기고 이것도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멀티로 막 살림의 여왕이다? 그럼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동서처럼 그래 난 아예 못하는 걸로 가자. 그러니까 대신에 딴 걸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잘하시면 그러니까 동서도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 더 미운 거는요 시어머니.
거기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 있다. 신우. 네. 신우, 신우. 네. 그쪽 신우. 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그 같은 성을 가졌다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글쎄, 죄다 제가 적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신우이가 얄미울 때 나 준비를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했다. 취직했어요. 취직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성대 터지기 준비했어요. 네. 신우이 정말 요럴 때 얄밉다. 베스트 3를 준비했어요. 또 제가 신우이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3위입니다. 매사에 내 남편 등골을 빼먹으려고. 아, 오빠, 오빠 이러면서? 오빠, 있잖아. 우리 이서방이 회사 잘려가지고. 아, 가만있어. 오빠, 오빠는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언니가 오빠 먹으라고 준 거야. 아유, 그냥 이서방 거 주자. 저런 뚱뚱한데 뭘 또 먹는 거야. 아, 이 사람. 이게 오빠, 이게. 터져 죽으면 어떡해. 이게 살이 아니고 구운 거야. 오빠 먹어도 되겠구만. 남자 구실을 못해, 오빠. 아, 모든 상황에서 네. 오빠. 자, 그리고 신우이 진짜 얄밉다. 2위입니다. 언니 내 물건이 예쁘다면서 아무렇지 내 거에 손댈 때 언니 목에 그 반짝반짝 거리는 거 뭐야? 이거 내 살이야. 아. 절대 못 가져가. 언니 문신이야 문신. 언니 손가락에 거기 나비 두 마리 반짝반짝한 거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뽑기로 아니 문방구 앞에서 뽑기로 한 거야. 아 진짜 나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되게 올케콕 회사가는 난이하냐 그렇죠? 아니야 아직 그렇게 나지 나는 그냥 한번 예쁘다고 칭찬한 건데 내가 뭐 뺏어간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내가 뺏어간다 그랬어요? 아 한 번만 줘봐요. 살짝. 아니야. 아니, 내가 맞선 볼 때 잠깐 끼고 줄게요.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 앉았다가요. 아니야 언니 꼭 그러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가만히 꼭 있어. 꼭 이러면 줘. 옆에서. 진짜요? 아니 그건 자기가 그럼요. 사준 것도 아니면서 내가 사줄게 이런다? 그래 그리고 당신은 또 딴 거 있잖아 줘. 이 X예요. 진짜 저는 워낙 근데 잘 주는 성격이라 신호 오면 언니 이거 가방 잘 안 드는데 드실래 그러면서 나 신호 줘요 워낙 가방은 자주 줘요 신호하고 싶어 가방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주니까 어느 날은 그걸 남편이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나 몇 번 이제 신호가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뭘 두 개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두 개 다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잘 아껴놨는데 남편이 아 맞다 누나 그 누나가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화장품을 그러니까 그거 뭐 두 개인데 하나 줘, 어떻게? 줘, 그러면서 저를 순간적으로 눈치를, 먼저 말한 게 아닌데 말했다고 이제 본인도 눈치로 느끼고 나서, 줘도 되지, 뭐 이러면서 말했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서, 안 돼! 죽어도 안 돼! 내가 둘 다 쓸 거야, 이러겠어요? 그러면 이제 줘야죠. 줘야지. 그럴 때는 조금 눈치 이게 내가 주는 거랑 누가 주라 그래서 주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남편들이 그래요. 신우이가 정말 얄미울 때 베스트 1위는요. 네. 이거 제 집인 것처럼 아무 때나 대답해. 이게 와 있는 거야. 퇴근하고 둘이 왔는데도 와 있을 때. 어머 아가씨. 언니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요. 되게 시원하다. 아니 이거 틀었네 이미 틀었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와 있어. 13도야. 또 와 있어 이렇게. 아니 무슨 일로 오늘 오세요? 우리 집에 보일러비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반신욕하러 왔더니. 반신 물을 계속 빼면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와 있어. 또 와 있어. 왜 언니? 언니 계속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잠이 안 와. 낯설어. 내 침대가 낯설어. 나 이 집 안방 침대랑 너무 잘 맞아. 우리 안방은 수맥이 올라 언니. 나 여기 자고가 되죠. 욕조에 담궈버리고 싶다 아주 그냥. 이런 거. 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가 네. 여자의 적을 여자로 규명하는 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이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내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오고 이는 이니까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되돌아보면 자기 잘못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서 그러지 그거보다 훨씬 상처를 주고 살았다는 걸 인식해야 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